네, 이제 출발합니다. 지금 시간 8시 5분 지나고 있고요. 제가 아까 저쪽에 계곡이 하나 있는데 여기가 입구인지 모르고 조금 헤맸어요. 그래서 저기 계곡을 건너서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지금 주차장이 있습니다. 저기 포장된 도로에서 이렇게 좌회전해서 들어왔는데 저쪽에서 보면 여기가 인도처럼 보여가지고 잘 못 찾아서 한 3, 4분 정도 잠깐 헤맸습니다. 아스팔트에서 인도 차단기 통해가지고 쭉 올라오면은 이렇게 주차장으로 올라가게 되는 길이거든요. 지금 저쪽이 등산로 입구인 것 같고요. 이쪽에 화장실이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한번 볼까요? 화장실 체크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근데 와, 이게 완전히 깨끗하게 하네. 완전 모기 소울이네. 모기가 오, 불을 보다 가는 엉덩이에 엄청 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그렇게 길지가 않은 코스이기 때문에 천천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몰 시간까지 1시간 정도 남았기 때문에 부지런히 올라가면 될 것 같아요. 저번에 웅계일산에 갔을 때도 좀 해지는 거를 못 봤는데 오늘은 해지는 거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촬영도 좀 하고 시간이 좀 빡빡하긴 한 것 같아요. 다른 차가 한 대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역시 전세캠은 당첨인 것 같습니다. 계곡길 따라서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아까 화장실에도 모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 계곡 옆이라서 그런지 모기가 한두 마리씩 좀 웅행거리는 게 보이네요. 이게 철쭉인지 색깔이 굉장히 연하게 조금씩 피어있네요. 500m 정도 온 것 같은데 점점 어둑어둑해지고 있어서 빨리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요즘에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계속 퇴근방만 나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로 서울 근교에 가운 산들만 알다 보니까 조금 멋진 풍경을 못 찍어가지고 조금 아쉬움이 있네요. 퇴근방도 나름대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경사가 꽤 있는데요. 저기 조금만 올라가면 등산이 나올 것 같은데 일로 가면 병풍바위가 나온다고 그랬거든요. 도대체 병풍바위는 어디 있는 거죠? 네, 지금 병풍바위에 도착을 했습니다. 조망이 좀 보이네요. 근데 시야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좀 미세먼지가 지금 좋음인데 뿌였습니다. 오늘 수증기가 하늘에 좀 많이 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뭐 해도 좋고 어둑어둑해지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여유있게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몰 전에 도착할 줄 알았는데 뭐 역시 오늘도 헤드램프만 켰습니다. 역시 촬영하면서 가다 보니까 시간이 꽤 걸려요. 특별한 시작한 지 1시간 좀 넘은 것 같고요. 지금 어둑어둑 거의 많이 어두워졌습니다. 어제 비가 왔어도 그런지 조금씩 그 미끄러운 구간들이 있네요. 무덤 같은데요. 버려진 무덤에 있는 뭐 야생하는데 블록한 거 보니까 무덤인데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좀 더 어두웠을 때 왔으면은 선수 탈 뻔했습니다. 지금 능선에 올라오니까 바람이 좀 불긴 하는데 확실히 많이 따뜻해졌네요. 좀 바람이 하나도 춥지가 않아요. 그래 좀 시원한 느낌이 납니다. 이제 정말 성큼 여름이 한 발 앞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데크는 도대체 언제 나오는 거야? 이제 좀 나올 때가 된 것 같은데요. 지금 바람이 점점 엄청 세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좀 바람막이 좀 와 있습니다. 밤에 좀 바람이 얼마나 불지 조금 걱정이 됩니다. 저 바람 너무 불어서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저쪽에 뭔가 데크가 보이는 것 같은데 이제 다 온 것 같은데요. 좀 세리고요. 그나마 바람이 조금 좋게 부는 자리를 찾아서 팬티를 신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설치했고요. 배가 고픕니다. 일단 오늘 좀 싸운 거 먹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싸운 거는 이렇게 치킨 싸왔고요. 근데 치킨이 너무 많이 가져왔나? 지금 양념 반, 프라이드 반 했더니 지금 양념이 많이 안에서 좀 범벅이 돼가지고 조금 좀 지저분하긴 한데 따로 뭐 덜을 그릴 것도 없고 이렇게 먹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맥주 맛 탄산 음료 간단히 먹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거 먹고 배고프면 또 먹을 거 있으니까 먹고 후식도 먹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치킨이네. 역시 치킨이야. 지금 미지근한 맥주에 다 식은 치킨 먹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죠? 0.0% 맥주맛 탄산음료입니다. 알코올이 아마 1% 미만으로 들어있을 거예요. 저번에 웅길산에서 제가 그 제주누보 논알코올 맥주 한번 먹어봤는데 그래서 논알코올 맥주에 좀 꽂혀가지고 종류별로 마셔보고 있습니다. 오늘 가져온 거는 크롬바커. 독일 맥주죠? 독일 맥주 크롬바커인데 얘도 괜찮네요. 한 95% 정도 맥주 맛하고 흡사합니다. 거의 진짜 맥주 마시는 것 같네요. 조금 더 차가웠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날씨가 정말 많이 따뜻해졌네요. 얇은 긴팔 티에 이거 바람막이 하나 입고 있는데 뭐 춥지가 않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제 거의 9시 반이네요. 9시 25분 지나고 있는데 6시쯤 출발했거든요, 주차장에서. 왜 이렇게 지금 뭐 하느라고 시간이 오래 걸렸는지 모르겠네요. 제 생각에는 7시쯤 이제 여기 데크 도착해가지고 뭐 텐트 치고 뭐 하면 7시 반쯤이면 이제 식사 시작하겠다 했는데 너무 오래 걸렸네. 아까 그 버려진 묘지가 하나 있었거든요. 거기 무덤 지나다가 귀신한테 홀렸나? 이제 치킨은 다 먹었고요. 마무리로 간단하게 쌀국수 먹도록 하겠습니다. 매콤하게 스리라차 소스도 넣고. 아직 물이 따뜻할라나 모르겠네요.
이제 좀 따뜻해졌다고 벌레들이 막 날아다니네요. 아, 좀 벌레 많아가지고 빨리 먹고 텐트 안으로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다 익었네요. 낮밤에서 보일지 모르겠는데 저 우리 테이블 위에 올라와서 카메라를 설치를 했고요.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잠자리에 들 시간입니다. 저는 잘 자고 내일 아침에 일출 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시 20분이고요. 일몰 30분 전입니다. 완전 곰탕인데요, 곰탕. 어제 밤에 습기가 많다 했더니 완전 곰탕입니다. 오늘 일출은 아무래도 꽝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일출 10분 전 5시 40분 지나고 있고요. 뭐 안개가 거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기온은 한 13도 정도 되고 있고요. 요즘 계속 날씨 운이 안 좋아서 일출도 못 보고 또 일몰도 못 보고 있네요. 그냥 간단히 챙겨온 아침 뭐 바나나랑 뭐 삶은 계란 먹고 지금 챙겨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시가 지났는데도 아직도 안개가 거칠 기미가 안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짐 다 챙겼고 이제 내려가려고 합니다. 아직도 안개가 거칠 기미가 안 보이네요. 지금 뭐 조망이 하나도 없긴 한데 그래도 어제 정상을 못 갔으니까 태화산 정상 한번 들렸다가 바로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아, 여전히 안개는 그치지 않고 있네요. 지금 벤치 의자도 다 출시간에 젖어가지고 앉을 수도 없고요. 그냥 물 한잔 마시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태화산 정상이 644m고요. 이쪽 길로 내려가면은 이제 원점에 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웅길산 백패킹에 이어서 이번에도 일출과 일몰 전부 다 꽝이네요. 무거운 카메라 들고 온 보람이 없습니다. 일단 하늘의 뜻이겠죠. 다음번에 얼마나 멋진 일출을 보여주려고 다음번에 기대해 보겠습니다. 나무에서 내뿜는 피톤치드 향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 숲의 향기가 너무 좋아요. 네, 자 이제 다 내려왔네요. 저기 주차장이 보입니다. 생각보다 의외로 산이 굉장히 깨끗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안개도 많이 끼고 습기가 많았는데 그 나무들이 내뿜는 숲속의 향기가 너무 좋아서 또 기분 좋게 힐링하고 가는 것 같아요. 오늘도 시청 정말 감사드립니다.